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두고 팽팽한 대립을 여야가 이어왔죠. 내일 오전 10시에 국회 본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벌써부터 내일 임명장을 받을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기도 한데요. 오늘 정면 인터뷰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함께합니다. 진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성준입니다. 네, 이 여야가 계속해서 이견을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일단 내일 오전 10시에 본회의가 열리네요. 네, 이 통과 가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본회의를 열기로 하고 거기에서 황교안 총리 인준안을 처리하기로 한 만큼 네. 어쨌든 야당이 의석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통과는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청문회 과정에서 한사코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네. 그래서 국민적인 의혹으로 떠오른 병역 면제 문제라든지 전관 예우 문제 또 사면 로비 의혹 같은 것들을 전혀 해명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이미 부적격 후보로 판명이 난 분이 총리로 취임한들 제대로 국정을 이끌어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큽니다. 네, 우려를 일단 해주셨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시 본회의가 열리고 이제 야당도 다 참여하지만 거의 단독 통과 수준으로 이제 여당에서 밀어붙일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자 그동안 새누리당은요 계속해서 대정부 질문에 황 후보자가 총리 자격으로 출석해야 한다. 그래서 이 메르스 사태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이제 반복적으로 주장했는데요. 네. 이러한 그 여당 측의 주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이번 메르스 사태의 컨트롤 타워는 대통령이 맡아서 해야 합니다. 네. 대통령은 도대체 뭘 하시길래 이런 국가적인 재난 사태를 두고 이제 막 인준될 총리에게 컨트롤 타워를 맡긴단 말입니까? 네. 인사청문회가 종료될 때까지 법무부 장관으로 일하시다가 네. 갑자기 총리로 취임한 분이 어떻게 컨트롤 타워를 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이것은 통과의 명분을 잡기 위한 정치적인 술수에 불과하고 네. 사실은 대통령이 전면에 나서야 지금 진정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은 메르스를 잡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그래서 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지금 이제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이번 기회에 인사청문회 제도를 대대적으로 바꾸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던데요. 의원님 네. 생각은 어떠세요? 그렇습니다. 국회가 무슨 저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자료 제출을 요구해도 그것을 성실하게 제출하지 않고 끝까지 버티기로 일관하면 국민적인 의혹을 해명하고 풀 길이 없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계속 자격 시비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요. 차제에 공직 후보자로서 인사청문회를 받는 분들은 국민 앞에 제기되는 의혹들을 소상하게 해명할 수 있도록 자료 제출 의무를 분명하게 부과하고 네. 그걸 위반했을 때는 단호하게 처벌하는 이런 조치들이 마련되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역설을 주셨고요. 자, 이 정치권에 계속 이 막말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네. 이 하태경 의원이 박원순 서울시장을 향해서 이제 막말을 한 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게 무슨 뽈이라는 얘기를 했네요. 네, 네. 이 박 시장의 메르스 대응을 비판하면서 나온 표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엉뚱한 화풀이이고 저질 공세라고 생각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은 메르스 방역에 실패했지만 박원순 시장은 성공했다고 하는 것이 새누리당 내에서도 나오는 평가입니다. 네. 그래서 국민의 지지가 갑자기 솟아오르니까 당황을 한 모양이에요. 네. 당 지도부나 의원 할 것 없이 일제히 나서가지고 박원순 시장에 대한 정치적인 때리기, 헐뜯기에 나섰어요. 네. 그런데 무슨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삼성 서울병원이 슈퍼 진원지로 되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정부가 쉬쉬하면서 비밀 방역 조치를 일관해왔거든요. 네. 그것에 대해서 특별하게 점검하고 관리하자라고 하는 시장의 제안이 뭐가 잘못됐습니까? 또 삼성 서울병원이 환자, 내원한 환자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들을 실시했지만 병원 내에서 일하고 있는 파견 용역 직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리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들에 대해서도 지금 확진 환자가 나오고 있고 밀접 접촉자가 많은 상황인데 그들에 대해서 일손이 부족하니 서울시가 나서서 도와주겠다라고 한 것이 무슨 계급 선동이란 말입니까? 네. 터무니없는 근거를 가지고
정치적 공세를 일삼았고 더구나 그것이 듣기에 매우 거북한 저질 망망 공세였기 때문에 새누리당의 하태경 의원이 박원순 네. 시장 앞에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지금 이제 정치권의 막말도 막말인데요. 검찰이 박원순 시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네요. 한 네. 의료단체가 허위 사실을 유포했기 때문이다. 박원순 시장을 고발했는데 네. 이 상황은 어떻게 짚으십니까? 네, 그것도 그 의료단체라고 하는 곳의 고발도 전혀 근거가 없습니다. 수사 사안이 기본적으로 안 돼요. 그런데 이 검찰이 어떻게 된 것인지 성완종 게이트에 연루된 친박 실세에 대한 수사는 하는 둥 마는 둥 면죄부 주려고 하면서 도대체 수사 사안도 못 되는 박원순 시장, 더구나 메르스 방역을 위해서 정말로 고군분투하는 박원순 시장을 수사한다고 하니까 이런 얼토당토하는 수사가 어디 있습니까? 검찰은 정치적 의도를 버리고 이제라도 국민의 검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정치적 의도 말씀 주셨으니까 또 반론은 이런 것이 있어요. 그 메르스에 대한 지자체, 이제 서울시의 경우겠죠. 이 박원순 시장의 대응이 정부와 대립하는 모습 아니었느냐 이런 지적도 있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메르스 기자회견 이후에 대선 주자 지지율 이제 1위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네. 정치적인 제스처 아니냐 이런 비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정치적 공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심야에 긴급 기자회견을 하기 전까지 정부는 무엇을 그렇게 국민 앞에 감추려고 했는지 비밀주의로 일관해 왔어요. 네. 그런데 많은 전염병 전문가, 국제 전문가들이 방역이 성공하려면 모든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공개해서 시민의 협조, 국민의 협조를 다 얻어야 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초기에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이 한국 정부가 메르스 방역에 실패한 가장 큰 문제다라고 한결같이 지적하고 있고 WHO, 국제보건기구에서도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바로 그런 정부의 정책을 공개 방역 체계로 전환시켰던 것이 박원순 시장입니다. 네. 그런데 무슨 정치적인 이득을 노려가지고 심야 긴급 회견을 했다느니 이런 식의 엉뚱한 정치적 공세를 가하고 있으니까 네. 오히려 그런 공세는 박근혜 대통령이 도대체 뭐 하느라고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었는지 또 확진 환자가 발생한 지 6일 만에야 직접 보고를 받았다는 것인지 그 점을 밝히는데 새누리당이 더 총력을 기울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의원님께서는 국방위원회 소속이시죠? 그렇습니다. 네, 이 지금 북한 병사가 군사분계선을 통해서 귀순하면서 이게 대기 귀순이다, 숙박 귀순이다, 뭐 이런 참 안타까운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예, 그런데 예. 국방부가 노크 귀순 이후에 최전방에 천억 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서 과학화 예. 경계 시스템 구축에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예. 그 과학화 경계 시스템이 전 전선에 걸쳐서 모두가 구축된 것은 아닙니다. 네. 조사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 군의 기강이 형편없이 무너져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귀순 지역은 아닙니다만은, 최근에 수류탄 자폭 사건이 났던 17사단의 네. 경우를 보면, 병사들 간의 구타와 폭행뿐 아니라 네. 경계 근무를 서던 초병이 잠을 자고 담배를 피우고 하는 등의 이런 상상하기 어려운 군기 문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네. 거예요. 이렇게 군의 기강이 엄정하지 않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니겠는가 하는 네. 점에 대해서 전비 검열을 해봐야 될 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검열이 필요하다 말씀 주셨고요. 짧게 한 가지 더 여쭤볼게요. 네. 오늘 북한이 우리 국민 두 명 입국자를 이례적으로 송환하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이 남북 관계에 좀 훈풍이 부는 역할이 될까요? 제발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처럼 남북의 민간 단체가 6.15 남북 공동선언 15주년 기념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습니다만은. 그것이 결국 무산되고 말았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해서든 남북 간의 대화의 자리를 마련할 계기를 뚫어야 되는데 이번 그런 송환 조치로 인해서 그런 자리가 마련되기를 정말로 고대합니다. 네, 진 의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었습니다.